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직원이 1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감사원은 카이의 모 직원이 해외 거래용 명목으로 회사 명의의 가짜 법인 계좌를 만든 뒤 환율을 허위로 계산해 생긴 차액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방위사업 비리 정부 합동수사단에 관련 자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카이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으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수주 과정에 사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해경찰서는 조합원 5명의 예탁금 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남해군에 있는 모 신용협동조합 직원 49살 장모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지점에 근무한 장 씨가 조합원의 정기예금을 중도에 무단 해지해 찾는 등의 수법으로 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기윤 경남도당 위원장 등 새누리당 경남 국회의원 14명은 오늘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한 경남의 심각한 논쟁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경남 국회의원들은 그러나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월권의 우려가 있다며 경남 도의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도록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임시회 둘째 날인 오늘 경남의 도의원들은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무상급식 중단 책임 등 경남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여영국 도의원은 홍 지사에게 무상급식 지원 중단 이유와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따졌고 천영기 의원은 박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자체 예산 절감 노력 없이 무상급식을 중단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김지수 의원은 경상남도가 글로벌 테마파크나 도청 서부청사 등 대형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며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남도처럼 자치단체 판단만으로 지방의료원을 해산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입원 환자의 이송 조치 계획과 해산 이후 공공보건의료 대책을 세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방위사업청이 K2 전차 등 방산장비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경남의 방산업계가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국산화 추진 전략에 따른 10대 무기는 K2 전차와 차륜형 전술 장갑차, 기동헬기 수리온, 한국형 전투기 KFX, 구축함 KD3급 등입니다. 이들 10대 무기체계 중 상당수가 창원의 기계공업단지와 사천항공산업단지, 거제의 조선산업단지에 집중된 것으로 경남의 천여 개 이상 방위산업 관련 업체가 기술력 확보와 신기술 개발, 매출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기능경기대회가 오늘 창원 한국폴리텍 7대학에서 개막해 오는 13일까지 열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능대회는 창원 기계공고 등 7개 경기장에서 열리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400명과 일반 기능인 등 모두 536명이 45개 직종에 참가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영스킬 올림피아드 대회와 외국인 근로자 용접 기능 경기대회 등이 함께 열리고 입상자는 오는 10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50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 경남의 대표 선수로 출전합니다.